자, 세훈 씨를 무대 위로 모셔. 아, 역시 춤추는 탐정. 모두를 아우르며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자,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무빙이 되고 있는 무빙 탐정이네요. 예, 춤추는 탐정 세훈 씨. 현장 쪽으로 가볼까요? 사건 현장 쪽에서 한번 포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현장에서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훈 씨, 사건 현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역시 멋진 비주얼의 세훈 씨입니다. 곰곰이 사건 현장을 살피는 세훈 씨,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구단 탐정, 상큼한 탐정 세정 씨 모시겠습니다. 자, 세정 씨가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너를 아주 귀엽게 하니. 자, 시선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지금 손으로 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구단도 함께 지금 표시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누군가와 교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세정씨, 범인은 바로 너 한번 해볼까요? 너! 좋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가볼까요? 사건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네, 그 포즈로 오른쪽부터, 네. 그리고 정면. 아, 굉장히 심각한 지금, 네. 골똘히,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구단 탐정 세정씨가 사건 현장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등장하신 쪽으로. 동네 탐정으로 돌아온 국민 MC 유재석 씨를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유재석 씨, 저기 포트홀 중앙에, 네, 거기입니다. 좋습니다. 한 발만 앞으로, 네, 거기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아, 탐정답습니다. 아주 귀여운 동네 탐정. 정면 봐주시고요. 멋집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네 탐정으로 돌아온 유재석 씨입니다. 네, 유재석. 자, 그러면 이제 무대 앞쪽으로 가서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고개 쓰셔서 사건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유재석 씨입니다. 와우! 시선 자연스럽게 정면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재석 씨 지금 사건 현장을 보시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사건 현장의 동네 탐정 국민 MC 유재석 씨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님 탐정 안재욱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아, 안재욱 씨를 반겨주신 유재석 씨. 시선 자연스럽게 안재욱 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유재석 씨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끝나셨어요. 예. 그리고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안재욱 씨 멋집니다. 우리의 형님 탐정 안재욱 씨 사건 현장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아, 멋집니다. 역시 사건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 안재욱 씨입니다. 시선은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진짜 곰곰이 생각에 빠져있는 멋진 탐정이죠. 안재욱 씨였습니다. 네. 아,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아, 좋습니다. 범인은 바로 너. 아, 좋습니다. 김종민 씨, 사건 현장 쪽으로 가볼까요? 네, 거기에 서셔서 사건을 살피겠습니다. 아주, 예,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사건을 살피고 있는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자, 시체를 사건을, 예, 심폐소생술을 갑자기 하고 있는 모습. 자, 김정민 씨 포즈를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장하신 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게꾼 탐정입니다. 아, 유재석 씨가 지금 나셨나요? 정말 범인은 바로 너. 끝까지 범인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이광수 씨 모십니다. 하이유스타 이광수 씨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 아, 오늘 탐정과 어울리는, 예,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정말 멋진, 갑자기 화보를 연출합니다. 이광수. 네, 긴 다리로만 소화할 수 있는 포즈죠. 네, 그리고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왼쪽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현장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지게꾼 탐정 사건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자, 시선 오른쪽 좋습니다. 정면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 멋집니다. 자, 사건 현장을 좀 더 살펴볼까요? 아, 많이 지금 놀란 것 같은데요. 약간 맞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광수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영 씨가 무장. 오, 정말 반전 탐정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늘 정말 블랙의 드레스를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 역시 화보 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영 씨, 범인은 바로 너 포즈를 하면서. 자, 사건 현장으로 가볼까요? 네, 사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네, 사건 현장을 포인트 하면서. 아, 곰곰이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박민영 탐정 많이 놀랐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유재석 씨, 안재욱 씨, 그리고 김종민 씨입니다. 아, 정말 소품을 지금 들고 나오셨는데요. 우리 안재욱 씨가 지팡이, 유재석 씨가 모자. 네, 그리고 돋보기가 수갑인가요? 네, 좋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고 보는 세 분입니다. 좋습니다. 자, 세 분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광수 씨와 박민영 씨 모시겠습니다. 자, 선남 선녀 탐정 이광수 씨와 박민영 씨. 자, 소품으로 카메라 가방과, 예, 수첩과 펜을 들고 나오셨는데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말 화보에 한 것 같네요.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남선녀입니다. 네, 두 분의 탐정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막내 라인 한번 모셔볼까요? 세훈 씨와 세정 씨 모시겠습니다. 자, 세훈, 세정, 투세 한번 모셔볼까요? 자, 돋보기와 카메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막내 라인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상도 우리 막내 라인 딱 맞춰서
좋습니다. 서로가 찍어주고요. 아주 멋집니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제 7인의 허당 탐정단 모시고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7인의 허당 탐정단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범인은 바로 너, 7인의 탐정단입니다. 자, 유재석 씨가 또 자리를 예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에 서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붙어서. 자, 우리 이광수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표시해 주시고요. 자, 우리 안재욱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자, 정면 보시고요. 제가 범인은 바로 하는 너를 외쳐볼게요. 범인은 바로 너! 와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범인은 바로 너를 제작한 컴퍼니 상상의 조효진 PD님, 김주영 PD님 모시고 아홉 분의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PD님들 모셔볼까요? 자, 박수로 등장하셨습니다. 네, 시선 조효진 PD님 몸을 살짝 틀어서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자,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취재진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홉 분 정면을 보시고 범인은 바로 너 외쳐볼까요? 범인은 바로 너. 감사합니다. 네, 아홉 분 잠시 후에 무대 정리하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